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술을 사랑하는 사람 술의 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앞에 영상 보셨죠? 복분자 따는 거. 자, 이 복분자 영상을 제가 저번에도 옛날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. 그때는 제가 여기서 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급냉을 시켜놓은 걸로 했어요. 이 생각을 못했던 거지.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올해 거름도 잘 주고 했더만 복분자 씨알이 이만해, 엄지손가락만해 엄지손가락만해 진짜. 네. 아 이거는 꼭 영상으로 담아야 되겠다 해서 오늘 복분자 당분주를 하게 된 겁니다. 여러분들 복분자 하면은 어디 좋은지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. 굳이 뭐 효능을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. 그쵸? 이게 남성, 여성 모두에게 좋습니다. 자, 복분자술 담아 보겠습니다. 씨알이가 네? 아, 기가 막힙니다. 자, 가보겠습니다. 이거 보세요. 기가 막힙니다. 요 하나 내가 먹어야지 놔뒀다가. 자. 아 이거 큰일났다. 음해. 이거 보이세요? 옷 조심해야 되겠네요. 에이, 잠시만 기다리세요. 손 좀 씻고요. 아, 이 물 붓자마자 그냥 색깔이 쫙 나오네. 다 넣었고요. 보이시죠? 술을 에? 넣자마자 그냥 확 복분자 색깔이나 이 보라색 에? 이 색깔이랑 비슷해. 에. 설탕 녹을 때까지만 쉐끼. 이 쉐끼가 몸에 얼마나 좋은 거야 이 쉐끼야. 쉐끼. 오 색깔도 이뻐요. 자, 오디술 어? 그리고 뭐 복분자 이런 색깔 묻어 나올 때는 진짜 조심하세요. 깜빡했네요. 오, 아 이럴 줄 알았어. 묻었다. 에이 또 빨아야 되네. 에이 빨리 빨아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
복분자 한번 담아보세요. 저처럼 이렇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뭐 마트 가면은 팔잖아요. 그걸로 담으셔도 됩니다. 아시죠 여러분들?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구독! 좋아! 알림!